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예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과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바로 요 물건이랍니다.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힐링 라이프라고 장 마사지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도구랍니다. 우리 사람의 배꼽 주변에는 소화기관, 순환기관, 면역기관 등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ABS와 기운 좋은 원적외선이 나오는 흙, 한토룸이 이 제품의 주요 재질입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하실 수 있는데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자에 기대는 자세보다는 서서 하거나 누워서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하는 방법은 배꼽과 배꼽 주변을 자극하시는데 한 번에 100회에서 300회 정도 하시고 한 번에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 힐링의 효능 중 가장 즉각적으로 느끼는 게 한 날과 안 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배변 활동도 만성 변비를 해결할 정도로 원활해지는데 하고 난 다음 날 쾌변의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면역력의 비밀은 온도라는 거 아시죠? 배꼽 힐링을 1에서 2분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져서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량의 30에서 40%가 흐르고 있는 장을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걸로 종아리나 발바닥을 지압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머리가 맑아집니다. 복부는 근막과 혈관, 신경계를 통해 고관절, 다리, 팔에 있는 관절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배꼽 힐링으로 근막과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면 움직임이 유연해지고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한 관절 통증이 완화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몸의 활력이 좋아지고 노폐물과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림프계 기혈순환이 좋아져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순환이 다 좋아져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향상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나쁜 감정이 없어지고 불면증에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 뱃살에 탄력이 생기고 군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부인과 질환에 좋은 지압법인데요. 삼음교혈이라고 복숭아뼈에서 4, 5cm 위 뼈와 근육의 경계 부위입니다. 여기를 수시로 지압해 주시면 각종 부인병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또 불면증에도 효과가 만점이라 배꼽 힐링이랑 같이 해주심 아주 꿀잠을 주무실 수 있답니다. 물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가능한 움직이고 자극을 주어야 건강하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